느낌이 어때요 지금? 이 페이스 최초 시승인데. 네. 전 첫 느낌인데 네. 단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 느낌에는 네. 정숙성이 조금 떨어져요?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음이 엔진음도 저는 좀 들리죠? 네, 들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깥 소음들도 조금 많이 들리더라고요. 하체 부분에서 방음 처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앞쪽에 휠하우스 부분 쪽에서의 소음이 좀 올라온다. 네. 그리고 타이어가 또 상당히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돼가지고 또 노면을 이렇게 타는 소리가 좀 들리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풍절음은 없어요, 사실. 네, 고속으로 달려봤을 때도 풍절음은 거의 없는 편이고 네. 제규어 차들이 풍절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숙성 부분에서 조금 약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좀 저속 구간에서 달릴 때는 정숙한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정숙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요? 승차감은 아무래도 시트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 중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좀 하드한 느낌이 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주행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F페이스에서도 적용이 됐던 부분인데 하체 셋업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와인딩 코스를 아직 달려보진 않았지만 와인딩 코스에서도 주행 성능이 충분히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노면 홀딩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주행의 퍼포먼스가 꽤 뛰어난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드하게 약간 딱딱하다고 네. 느껴질 정도로 승차감은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그쵸. 예, 그리고 쿠션감이 없는 시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승차감이 좀 떨어져요. 그쵸. 예, 승차감이 좀 떨어지고 승차감 때문에 이 승차감을 기대하고 차량을 구매하시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규어 차를 타면서 항상 표현하는 게 과하지 않은 약간 우아한 승차감이 있다. 물론 F 타입 같은 경우에 좀 다르지만 XF라든지 뭐 F 페이스라든지 이런 차들을 탔을 때 제규어만의 그런 우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차는 왜 그럴까? 이 차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느낀 부분이 이제 어제 저녁에 좀 달려보니까 네. 좀 빠른 속도로 달려보니까 아, 성향 자체가 다르구나. 정말 F타입 윤기자 소개해준 것처럼 F타입을 여러가지 스포츠 DNA를 계승했다고 했잖아요. 그 계승한 것이 모양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주행 성향까지도 많이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2.0L 가솔린 엔진을 적용했잖아요. 네. 출력이 어떻게 되죠? 출력은 249마력이고요. 네. 249마력에. 네, 249마력에 네. 37.2토크입니다. 그렇죠. 2.0L 가솔린 엔진으로서 300마력짜리 이제 버전도 있는데 네. 이 차량은 지금 249마력인데 리터당 마력비로 봤을 때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 뭐 1리터당 거의 125마력의 그런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쥐어 짜냈죠. 배기량은 작은데 비해서 엔진의 마력을 많이 쥐어 짜낸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토크 또한 이제 낮은 엔진 회전수, 낮은 RPM에서부터 토크가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그 최대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차의 그런 성능, 이제 출력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SUV지만 아주 민첩하고 날카롭게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완전 컴포트 모드에 이제 변속기도 드라이브 모드로 그냥 놨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가속을 해도 꽤 가속력이 꽤 있어요. 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스포츠 모드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모드 그냥 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조금 밟으면 확실히 이렇게
가성비 가성력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에서의 그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약간의 그 지연 현상이 있어요. 가속 페달을 꾹 밟는다고 해서 바로 가속이 되진 않지만 변속기를 S모드를 이렇게 놨을 때는 상당히 가속에 반응이 빠른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앞뒤로 이제 구동 동력 배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주행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앞바퀴 쪽으로 보면은 지금 색깔이 켜져 있죠. 네, 색깔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거의 90% 이상 앞바퀴 굴림처럼 가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지금 보면 뒤에 약간 네, 속도를 높이니까 예, 속도를 약간 높이니까 뒤쪽으로 이제 구동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차량이 거의 전륜 구동 베이스 차량처럼 앞쪽 바퀴에 그런 동력 배분이 앞쪽에 많이 몰려 있고 후륜 쪽에는 이제 뭐 급 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상당히 이제 타이트한 코너를 좀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갈 때 네. 이럴 때 이제 뒤쪽으로 후방쪽으로 동력을 배분하는데 그 동력 배분이 앞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느낌은 좋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 네. 네. 후륜 구동 차량이 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조향과 운전의 재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지금도 보면은 100% 다 앞으로도 동력 배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지만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을 보여준다. 와인딩 코스에서 어떻게 달리는지 한번 살펴봐요, 이따가. 네. 네. 스티어링 피드백을 좀 말씀해 주시죠. 스티어링 피드백은 지금처럼 컴포트 모드에서는 약간 스티어링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말로 하면 유연하죠. 네. 유연해서 스티어링도 사실 무거운 편이 아니고 그냥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조향의 그런 세밀함이나 치밀함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 자체가 유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을 지금 스포츠 모드로 네, 제가 다이나믹 모드라고 정확한 명칭은 다이나믹 모드인데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네. 이제 스티어링이 조금 더 크게 무거워지지 않네요. 예, 지금 주행해보니까 이제 변속기도 스포츠 모드로 놓을게요. S로 이렇게 좌측으로 당기면 스포츠 모드로 놓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드를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엔진의 소리가 좀 엔진 사운드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배경도 살짝 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유연했던 그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더 무거워지면서 좀 더 정확한 조향이 가능하도록 조금 바뀌어요. 이런 느낌이. 근데 이런 스티어링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독일 차처럼 이렇게 막 딱딱해지거나 딱 정말 기계가 탁탁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유연함이 살아있어요. 일반적인 SUV를 타는 것과는 다른 승차감. 지금도 오히려 저속으로 내려오니까 승차감이 약간 좀 조금 둔해졌죠. 그죠. 약간 둔해지기도 하고 약간 좀 더 오히려 불편해요. 이 차는 빨리 달릴수록 매력이 살아난 빨리 달릴수록 고속에서 더 안정적이면서도 승차감이 더 매끄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험을 충분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차량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보셔라. 모양만 보고 물론 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래도 직접 경험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아까도 외관도 제가 사진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외관도 다르고 또 실제 주행했을 때 느낌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페이스를 타고 와인딩 코스에 왔습니다. 고요. 그 차량이 어떻게 달리는지 한번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우선 다이나믹 모드, 스포츠 모드죠. 다이나믹 모드로 변환을 하고 이제
변속기를 S모드로 놓으면은 뭐 가속페달의 반응성이라든지 변속기의 그런 반응 자체가 상당히 빨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반응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브레이크 반응은 전반적으로 그 초기 응답성에 좀 몰려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일반적인 유럽 차량의 세팅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제규어 차종 몇몇 차종에서 느껴지는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XF 같은 경우에도 XF EOT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세팅을 보여주는데 그 브레이크 반응이 초기에 조금 몰려있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동 성능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노즈 다이브 현상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앞으로 좀 많이 쏠려요. 급제동을 했을 때 아직 네네. 급제동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나믹 모드에서의 그런 지금 보면은 구동력이 뒤로 많이 빠졌죠. 이게. 그래서 거의 한 6대 4 정도까지 네, 지금 구동력이 뒤로 배분이 되고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앞에 거의 100%지만 지금은 또 코너를 조금 더 빨리 돌아나가면 한 8대 2 정도로 바뀌었죠. 네. 연기자는 저거를 좀 봐주세요. 네. 봐주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좀 해주세요. 네. 주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전륜구동 방식처럼 앞에서 끌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차량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꽤나 뉴트럴한 느낌을 주려고 세팅을 하려는 흔적이 보여요, 확실히. 그래서 앞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지만 뒤에 지금 거의 완전, 네. 네, 완전 갔죠. 급가속을 하면서 가니까 네, 구동 배분이 네, 거의 5대 5, 아, 5대 5인가요? 네. 달릴 때 위아래로 바운싱이 좀 있긴 있는데 서스펜션 위아래로 좀 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주행이 되고요. 지금도 앞뒤로 바뀌고 있죠. 네, 네. 급가속을 하면 이제 후방은 쪽으로 많이 넘어가네요. 브레이크 반응도 아주 안정적이고 브레이크의 그 담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꽤나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저도 지금 달려봤는데 와. 확실히 이 배분이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아, 많이 넘어가요. 네. 어때요? 지금 옆에 탔는데 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빠른데 네. 지금 안정적으로 이게 코너를 돌 때나 급가속을 할 때 배분이 이제 4륜으로 상시사륜 방식? 네, 상시사륜 네. 방식으로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측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인딩 코스에서도 운전을 했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노면의 홀딩 능력,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서스펜션이 셋업이 좋고 그 위아래로 이제 노면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곳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면을 홀딩 시켜주죠. 네. 접지를 계속해서 붙여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다이나믹 모드와 이제 스포츠 변속기를 S모드로 놨을 때는 네. 진짜 뭐 다른 차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달려나가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달려볼게요. 지금은 또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가솔린 엔진으로서 엔진의 회전을 충분히 네. 사용을 하면서 회전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네. 그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 높아진 엔진 회전수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변속기가 이제 버텨주는 거죠. 그리고 수동 변속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수동 변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동 변속으로 다운시프팅을 했을 때 이렇게 고 엔진 영역에서도 변속을 지연시키면서 네. 이렇게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방금 봤죠? 아주 그냥 이 도로를 꽉
켜지고 네. 네. 달라붙어서 가는 느낌. 그렇죠. SUV 중에 이 정도의 그런 노면 홀딩 능력과 와인딩을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들은 별로 없어요. 더운데 지금 더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달렸는데 이 정도의 차량은 흔치 않다는 점이 네. 이 E페이스의 아주 차별화된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E페이스에는 라인킵 어시스트 발음이 안 되네요. 역시 영어라서 끊어서 라인킵 자, 한국 사람이라 발음이 확실히 안 좋은데 E페이스에는 라인킵 어시스트 시스템이 적용이 네. 돼서 네. 차선을 이탈했을 때 만약에 운전할 때요 그때 이제 뭐 잠깐 졸거나 이렇게 또 주의력이 분산됐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도록 이제 차선 유지 보조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네. 선에 이렇게 닿으니까 이제 조향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더라고요 본인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제규어 차량들은 그런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라인킵 어시스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온적이었거든요. 좀 최근에서야 이제 좀 적용이 되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적용된 부분은 좀 반갑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이렇게 녹여놓은 그런 방식 자체가 뭐 과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개입이 되어서 안전 운전을 도와주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테스트는 아쉽게 못했습니다. 네. 네, 저희 장소가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 응답이 몰려있는 타입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제동력에 부족함은 없고 출력과 대비했을 때 출력과 브레이크 성능 모두 뭐 비슷한 수준이다. 잘 조율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SUV고 이제 전고가 좀 높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쏠림 현상은 좀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왜 저희가 SUV 하면은 생각나는 고정관념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E페이스가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탈피를 해서 외관 디자인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약간 날카롭고 날렵한 주행을 또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량은 정말로 형태, 이제 바디 타입이 SUV인데 달리는 주행 느낌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SUV 같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출력이 정말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할 때만큼은 F타입의 DNA를 정말 많이 이렇게 수혈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F페이스하고도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차체가 아무래도 좀 컴팩트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재미있는 주행이 됐습니다.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에 네. 할 말 있다 그랬잖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 눌러주시고 또 저희 영상 보시면서 또 좋은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